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대표이사나 부사장은 본격적인 업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법인 사무실이 차려지는 그린카 진흥원에는 때늦은 공사가 시작돼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광주시에서 파견된 직원 5명이 법인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박광태 대표이사나 박광식 부사장은 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추천 이사인 박 부사장은 노동계 반대를 이유로 무단 결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로 광주에 내려오진 않고요. 그건 제가 이제 광주에서 못 뵙고 서울에서 올라갔으니까. 자동차 공장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서 이번 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인력 채용과 조직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사회 개최는커녕 이사진 상견례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공개 질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민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가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 되돌아왔다며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아무 내용이 없이 포장된 내용. 이사역으로만 포장돼서 보냈기 때문에 이건 답변서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참여자치 21 등 시민사회단체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법인 설립 이후에도 현대차의 일방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인 운영을 투명하게 견제할 범시민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